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거나 자료 없이도 전화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이날 제작 배포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자료에는 직무 특성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봐줄 가정 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위탁 가정은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사망, 아동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정 기간 양육하는 일을 맡습니다. 시는 위탁 가정에 매월 30만 원의 아동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외에 아동 용품 구입비 및 생계, 의료, 교육 급여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 아동을 포함해 가정의 자녀가 4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